이곳은 성가정 성지인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마제 성지입니다. 마제는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를 비롯한 정약용, 정약현 등 명망 있는 사형제가 태어난 고향인데요. 이곳은 2006년 성지로 조성돼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일가의 뜨거운 신앙 고백의 현장이기도 한 마제 성지에서는 그 신앙의 열정을 이어가기 위해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아내 성 유조이 체칠리아와 아들 성 정화상 바오로, 딸 성 정정의 엘리사벳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가 신유박해 때 순교한 후 이곳 마제로 들어와 살게 되는데요.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장을 잃고 친척들의 혹독한 멸시와 냉대를 받았지만 모녀는 굽힘없이 아들과 오빠를 뒷바라지하며 오롯이 천주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장부 없는 시댁에서 천주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힘든 십자가의 길이란 걸 잘 알았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신앙의 유산뿐이라는 걸 또한 아는 까닭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유조이 체칠리아와 그 뜻을 잘 따른 딸 정정의 엘리사벳. 가족이 함께 참 진리를 지향했던 마제 성지의 성녀 유조이 가정의 고귀한 신앙을 기억해야겠습니다. PBC 평화방송.